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? 오늘은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, 감사,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3절입니다.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. 아멘. 한국 교회 역사 초기에 참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계셨습니다.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성봉 목사님이셨습니다. 이성봉 목사님께는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. 임마누엘의 손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. 이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. 식사할 때에도, 성경책을 펼 때도, 기도할 때에도, 길거리를 다닐 때에도 오른손 주먹은 펴지를 않으셨답니다. 사람들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지요. 궁금한 성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. 아니 목사님, 왜 왼손은 자유롭게 펴고 다니시면서 오른손은 그렇게 항상 주먹을 꽉 쥐고 다니세요? 손이 혹시 불편하세요? 어디 다치셨나요?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목사님은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. 아니요, 이 손은 예수님 잡고 다니는 손입니다. 이성봉 목사님 자신만의 신앙 훈련이었습니다. 밥을 먹을 때에도, 기도할 때에도, 길거리를 다닐 때에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. 나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다.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이성봉 목사님은 아셨던 겁니다.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이고 모든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.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주님과 함께 살겠다, 그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지요. 오늘 본문 잠언 7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. 내 아들아,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.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.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. 여러분, 이 말씀은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. 세상 살기도 바쁜데 말씀을 또 읽으라고 무거운 짐 주시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.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.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. 아니, 말씀의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.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겨보십시오.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.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힘, 고난에 굴하지 않을 영적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.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, 기쁨의 하루, 능력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.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